아, 우리 열쇠. 아,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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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또 나왔어? 왜? 나올 수도 있지. 어, 부드럽게 봤네. 아, 얘가 좀 잘해. 좀 맞춰졌어요. 맞춰졌어, 나. 아, 키가 또 예능을 잘해요. 아, 우리 그 여기야? 키가 드디어 네. 9월 27일 솔로 봤네. 오랜만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나온 김에 한번 살짝 무반주로 한번 살짝 한번 보죠. 무반주로? 어때요? 좋아, 무반주 조금만. 아니 그럼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 아니야. 나 그거 하려고 나온 거야. 아니야. 댄스하고 그냥 뭐야? 아니야. 다 같이 하자고. 아니야. 이런 거는 다. 뭐 없어요. 이렇게 세 번. 어렵다. No, no.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나라 된다. 되죠. 해봐. 무용가 나왔거든. 시작. 무용가 나왔거든. 시작. Don't need that kind of love, kind of love, kind of love. 잘한다. 근데 나라 춤은 괜찮은데 이게 턱을 들어. 자신감을 보여줘야지. 이게 턱을 들어. 춤은 자신감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형, 제가 진짜 방송계에서 어. 절대 해결 못하는 미스터리가 딱 두 가지가 뭐예요? 있어요. 아이돌의 예능 욕심, 희극인의 음악 욕심. 그거는 지금 대세야, 대세. 꺾을 수가 없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꺾을 수가 없어. 요즘 배우들은 무슨 욕심이 있어? 배우들은 어 그러게요. 춤 욕심 있지, 춤 욕심. 춤 욕심 있지, 춤 욕심. 배우들의 안무 욕심. 그래, 그래 표정이. 얼굴로 춤추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주택가니까 조용히 얘기를 하고. 조용히 좀 토크를 할까요? 어떻게 지금 뭐야? 자, 갈게요. 벨트 하셨죠? 네. 여기 첫 번째는 아, 진짜 같아, 그지? 응. 아, 난 모르겠어. 난 가짜 모르겠어. 같아. 일단 근데 뭐 가짜셔도 그 정도 공부는 하시거든. 그래. 그리고 유재석 오빠는 이빨 얘기밖에 안 했어, 그지? 진짜 내 이빨이 거의 뭐 이야기의 85%가 넘었어. 다시 코로 가도 다시 이빨로 다시. 아니, 이빨로. 얼마나 이빨에 집중하셨는지 이마 보고 아, 이빨이라 그랬어요, 계속.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근데 오늘따라 오빠 되게 잘생겨 보이네요. 어, 오늘? 네, 그런 날이 있어. 약간 댄디해 오늘. 댄디보이. 오빠 그 머리 스타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오빠 20대 때 이렇게 포마드를 해서 이렇게 어, 넘겨가지고 진짜? 하트. 요즘 엄청 엄청 이슈예요. 아, 안 해. 나 그 머리 좀 볼 보기 싫어서 안 해. 그 머리 한번 봐야겠네요. 싫어, 싫어. 갑자기 그 영상이 어떤 많은 분들한테 회자가 되면서 막 소민이도 나한테 보내주고 막 종국이도 보내주는데 참 감사하긴 한데 그때 좋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 그 저기 코미디 프로그램이 오래 못 갔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나 GOD 좋아했어. 아, GOD, GOD. 네.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이곳에 내줘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부자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난가 제발 가지마 아까 교수님이 잠깐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이 돈을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이 있는 곳은 명예고 이제 물이 있는 곳은 돈이니까. 우리 집에서 보통 물을 쓰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화장실이랑 주방이요. 그렇죠. 아니, 주방이요. 화장실과 주방. 주방을 보시면 깔끔하게 되어 있고 화이트인데 이게 톤 전체는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현관에서 지켜봤을 때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주방이요? 네. 너무 잘 보여. 왜냐면 현관에서 봤을 때 주방이 보이면 돈도 빨리 들어오는데 빨리 나가요. 주방이, 주방이 딱 보이면. 보이면 네. 보여. 화장실도 아니,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 집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니 아니야. 우리 집은 안 보여. 그럴 때는 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려주시면 아, 돼요. 가려줘라. 네. 파티션 이런 걸로. 직접적인 비용이 나지 않게 가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집이야, 내 집은. 또 반대로 물의 기운도 있지만 주방은 불을 쓰는 곳이잖아요. 네. 네. 불의 기운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갑이라든가 문서를 두시면 불의 기운 때문에 타서 날아가요. 나 맨날 놓는데, 주방에. 소민아, 빨리 빼.
그런 면에서 있을 때 키시 주방은 그런 문서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요. 반대로 넘어가자면 화장실도 현관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 있죠. 이것도 굉장히 풍수적으로 좋은 거고요. 자, 이제 침실로 들어가면 침실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주무시나요? 이쪽이요. 벽 쪽으로? 네. 아, 벽 쪽이면 서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금의 기운은 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의 기를 받아들이는 건 입으로 받아들이기, 현관처럼 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머리의 방향이 그 방향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아, 머리를 서쪽으로. 아, 머리를 서쪽으로 두셨으니까 안 좋은 거고 부족하신 목이 동쪽이라든가 북쪽으로 머리 방향을 바꿔주셔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예, 좋습니다. 동쪽이나 북쪽. 어, 정말?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창 쪽으로 침대를 놔야 되는 거네, 유리창 쪽으로. 그렇지, 유리창으로는 해야지. 금의 기운이 충분하기 때문에 키 자체가 그래서 없는 쪽으로 보완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나 목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머리를 두고 자라.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네. 난 보완을 실제로 머리 방향을 바꾸고 일이 좀 풀렸어, 나. 그래. 네. 그럼 한 번 더 바꿔봐. 안 돼, 오빠. 왜 일이 잘 풀리는데? 안 돼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키시집을 말씀드리면 침구류 색깔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이보리 말고요? 흰색이잖아요. 네. 흰색 계열이니까 없는 계열 쪽으로 침구류 색깔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어, 저 네이비로 바꿨어요. 그러면 좋으실 수 아, 있어요. 아, 그래, 네이비 잘했네. 침구를 마침 네이비로 바꿨어요. 네, 잘했네. 아, 네이비네 참 좋아하는데. White and navy, great color! 왜냐면 몸에 가장 많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닿는 건 의류하고 침구류니까 제일 많이 기운을 받으니까요. 그건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 진짜 나. 자, 화이팅! 예! 예! 시작! 자! 야, 이거 얘네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얘네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대자야, 사자성어야. 오케이! 넘쳐버 절지부심! 어? 아니야, 그거는 절지부심! 어? 아니, 아니야. 모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얘네가 알라나? 모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 잘 모르겠지. 자! 이거 뭐야? 사자성어 왔어. 이거 뭐야? 아, 포! 그렇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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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사자성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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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는 거 굴, 뭐야? 굴! 사굴! 굴! 아, 공제! 공제! 못해서! 사위! 사위! 아, 공제! 공제! 못해서! 사기 필경! 사기 필경! 사기! 사기 필경! 사기 필경! 사기 팔경! 조금만 바꿔! 사기 팔! 아니, 아니야! 그게, 이게 세 번째! 야, 통과! 아니, 통과! 아, 재밌어. 자,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아, 데스노트야! 데스노트야! 아니! 영어야! 자, 진정해! 자, 이거 봐봐. 예전 우리 대선배님 중에 유인! 열! 유인 열! 아! 유인 열! 자! 왕 아닌데. 철. 모모. 자, 이거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 살, 촌철살인.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키, let's go. 자. 어, 아, 내가 근데 그게 부족한 해볼게. 상상할 수 있게. 그게 될까? 시작. 어두운 애 하나가 어두운 애 하나 때문에 이 흰색이 완전 시커매 보여. 그러니까 이걸 사자성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막 묵을 갈아. 묵을 갈아서 아~ 시커매져. 아~ 사자성어야. 나 아는데 묵이 들어가. 묵이 들어가. 묵사발? 아니. 묵사발.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이걸 어떻게 맞춰? 패스. 패스. 오케이, 오케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했어.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일했어. 밤이 낫죠? 고사성어. 밤이 낫죠. 자, 소민아. 밤에는 책을 봤어. 소민아, 얘기 좀 해. 낮에는 밭을 갈았어. 소민아, 얘기 좀 하라고. 낮에는 경작을 했고. 어, 밤에는 공부를 해. 패스. 패스. 와신 상대는 뭐였지? 와신 상대는 뭐였지? 미안합니다. 아, 근데 독서를 했네. 과일 먹으면서 보니까 TV 보는 것 같아. 빨리. 발라방이 너무 좋다.
미주야! 그냥 해, 알았지? 근데 미주도 어려워, 이게 좀 야, 어려워. 생각하면 미주가 그냥 미주미주만으로 설명하는 애야. 알죠? 어? 근데 미주야, 미주야! 그거를 아,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가! 시작! 뭐? 이게? 뭐? 이게? 나한테? 나한테? 뭐? 네 글자인데? 네 글자. 첫 번째 글자부터 해줄게. 뜨거워! 뜨거워! 아니 한글로 이게 뜨거 이게 냉하고 냉하고 온 그치 그리고 온고지신 아, 그리고 이거 자 이게 뭐냐 그리고 이거 뭐냐면 에잉 아, 모기 아, 모기 머스키로 그쵸 그쵸 했죠 그리고 뭐? 여기가 세 번째가 아씨 저게 저게 그러니까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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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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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모기지런 잘한다. 야 이게 나와. 이게 저게 뭐야? 그러니까 어 이게 알이 어. 알이 이렇게 이게 닭이 이렇게 하면은 어. 닭이 알아. 오 미친. 어. 닭이 알아. 이게 알이 알아서 어. 이렇게 뭐가 되지? 닭이 되지. 아니 아니지. 그, 병아리. 아, 병아리. 알이 이렇게 부하. 되면. 부하. 그치? 부하가 되지? 근데 여기 머리통 안에 뭐가 있지? 왜? 머리통 안에 뭐가 있지? 왜? 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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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뇌. 부하뇌도. 야 머리통 안에 뭐. 이거는 뭐냐면 어. 그 햄버거집인데 첫 번째 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 어, 매. 어, 그치. 그리고 이게 매. 어, 큰 사람 뭐라 그래? 큰 사람 큰 거의. 거, 근데 거기 한 글자만 할게요. 거. 첫 번째 글자. 거. 거. 어, 거. 그리고 어, 거. 그리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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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커핀 효과. 어떻게 맞추는 거야 도대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얘! 나 없어! 와 잘한다 야, 잘한다! 설명 잘하네 역시! 미주야! 똑똑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언니 한 글자씩 하면 돼! 야 대단하다! 아 설명 잘하네! 웃기다 미주